언니는 걔랑 계속 일본말로만 얘기하고 인 영어로 인 중국말로 하는 거 너무 아니, 근데 되게 처음에 헷갈려 한대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한국사 한대요. 저번에 나 TV에서 봤는데 8살짜리인가 9살짜리가 해주고 하는 거 같아요. 근데 걔는 그거를 놀이처럼 한다. 놀이처럼 한대요. 막 강압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만화 같은 거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3개국어까지 필요하지도 않아. 3개국어만 해도 하나만 제대로 하는 게 영어랑 중국말만 해도 어디 가서 부모님 말해. 에이비스 특별한 케이스라 대학원 졸업하고 영어 중국만 하는데 돈 못 버는 거고 웬만하면 먹고 살아. 정말 특별한 케이스.